윌러 신디엔디 나자하우 워스 리민하우. 어제 그 공항 나와서 그 바리게이트라고 해야 되죠. 그게 제대로 안돼 있어서 사실 많은 팬분들도 좀 넘어지시고 그리고 저도 중간에 이렇게 좀 고립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당황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전에 듣기로는 어제 공항에서 다치신 분은 없다고 들어서 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기 위해 멀리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또 기다리셨다가 잠깐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오신 거라서 저는 항상 팬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또 그분들에게 또 웃으면서 보답해드리는 것이 그것에 대한 조금이나마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고 그리고 정말 위험 사고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면 늘 가까이에서 팬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기존에 해왔던 팬미팅보다는 조금 더 볼거리가 많은 콘서트 형식이 가미된 그런 팬미팅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평소보다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즉석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새로운 또 도전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노래는 뭐 사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보통? 네, 그냥 보통 정도인 것 같고, 앨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하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 이렇게 보너스 트랙 정도로, 노래를 저도 참여를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앨범 판매를 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또 외국에 계신 팬분들은 또, 노래를 더욱더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아마 정식 앨범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또 욕심을 부려봅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 늘 부담스러워요. 그런 꽃보다 남자라는 작품 때문에 꽃남 이민호 그리고 뭐 꽃미남 이민호 이런 앞에 수식어들이 붙는 게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이쁘고 여자처럼 잘생긴 분들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좀더 남자답고 좀더 선이 굵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수식어들이 좀 부담스럽긴 한것 같아요. 사실 그 작품으로서 보여지는 매력은 제 매력이 아닌 제가 만들어내는 매력이거나 또는 그 캐릭터에서 나오는 매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딱 어떤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 모두 캐릭터들마다 다 다른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또 다른 반응을 얻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은 매 작품 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매력,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이제 제가 배우로서 할 몫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캐릭터든지 늘 변화하는 캐릭터, 그리고 늘 조금이라도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잘 되기 전에 신인 배우일 때는, 나는 잘 돼도 사람들 많은 곳에 자유롭게 다닐 거며, 뭐 이렇게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겠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막상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이 생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하게 되고, 확실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보다 남자 작품 이후부터 제 개인적인 인간 이민호로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다 1회, 2회 정도씩은 봤던 것 같아요. 봤는데, 뭐 딱히 워낙에 훌륭한 또 연기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두분다 굉장히 작품 속에서 보기에
재수 없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귀티가 났다고 해야 되나? 정말 부준표처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또 연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에 반해서 굉장히 좀 재수없어 보이려고, 꽃남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드라마 시작하기 3개월 정도 전부터 그 액션 스쿨을 나가서 일주일에 한 3회 정도씩 매주 이렇게 좀 수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동작들이 몸에 익어서 조금씩 현장에서 변화가 있거나 해도 좀 금방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쉬웠던 거는 정말 뭐 영화나 뭐또 중국도 굉장히 액션 쪽에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무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꾸준히 트레이닝을 해야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준비 기간도 짧았고 또 드라마 촬영 내내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한국은 아직 시즌제 드라마가 도입이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예요. 좀 여건적으로 그게 하기 힘든 시스템인데 개인적으로 전작을 하고 후속작을 할때 전작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리가 있거나 정말 스토리적으로 매력이 있거나 하면 개인적으로는 시즌제 드라마가 배우로서도 굉장히 좀 편할 수 있고 그리고 더욱더 재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시즌2가 제작이 된다면 뭐 어떤 작품이든지 흔쾌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거의 모든 캐릭터들의 애정이 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질문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최근에 끝났던 이윤석 역할이 아직 마음속에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깔끔하게 입는 편이고요. 성격적으로는 또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떨 땐 굉장히 좀 편하게 있으면서도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두루두루 갖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의 자유로웠던 이민호의 모습과 또 배우 이민호로서의 지내는 모습들이 좀 자연스럽게 섞여서 이제는 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라고 해서 나오는 행동들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약간 기복이 있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확 푸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사실 답답할 때뭐차 타고 달리거나 그리고 좀 갑작스럽게 맛있는 걸 먹으러 좀 멀리 간다든가 그런 것들로 해소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양조위나 뭐 유덕화 배우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탕웨이 씨가 한국에도 자주 방문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낯이 익기 때문에 탕웨이 씨도 굉장히 좋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